일단 게임을 두 게임 다 진짜 지면 안 되는 경기였거든요. 프로 선수로서. 네. 뭐 그냥 못해서 졌으면 모르겠는데 거의 뭐 1경기는 8-2, 뭐 마지막 게임은 9-1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는 플레이를 보면 왜 쉽게 설명해드리면 그냥 축구로 설명해드리면 그냥 앞으로 공을 차면 골을 넣을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. 게임에서 기교를 부려요. 게임에서 담백하게 하면 2-0이 나와야 되는 오늘 게임인데 역으로 그냥 2-0으로 지는 게 이게 맞나 지금도 저는 이상하고 게임을 보면서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힘든 경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1, 2세트 다 초반에 더 유리했고 2세트 같은 경우는 1세트부터 더 많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유리한 상황에서 결국 끝까지 승리를 못해서 좀 많이, 오늘은 좀 많이 처참한 경기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네, 죄송한 마음입니다. 이게 나오면 안 되는 실수들이 1, 2경기 똑같이 나왔고 바텀에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아지르가 죽는다거나 스카노가 죽는다거나 상대가 위치가 뻔하고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죽고 사고가 나고 사실 이 경기는 그냥 1차원적으로 게임을 해도 되거든요. 사실상 제가 뭐 막 해도 이기는 상황인데 이게 그런 것들 그리고 디테일로 상대가 불리할 때 무조건 승부를 본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다당해주는 거 보고서 와 이건 대체 뭐지? 심지어 와드를 박는 걸 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이상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. 게임 보면서 네. 사이드도 이기고 한타도 이기고 밸류도 좋고 저희가 사거리 싸움 해도 되고 모든 걸 충족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힘든 날인 것 같습니다. 네. 뭐 이야기 나온 부분에서도 계속 사고가 나오기도 하고 사이드 가냐도 되냐 뭐 오케이 사인이 나와도 미드에서 물린다던가 뭐 사실 피드백 불가능한 영역의 게임 실수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줄 말이 없죠. 이제 감독 코치에서 상당히 어떻게 해줘야 되지? 뭐 예를 들면 할 게 진행할 걸 다 했는데 진 기분이라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일단 승리를 해야지 뭔가 바뀔 것 같은 생각이 꽤 들고요.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를 다 놓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휴식 기간에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시간이 좀 있긴 한데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저 포함 다들 유리한 상황이 있을 때 콜이나 뭐 행동 같은 게 조금 급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거는 계속 뭐 감독 코치님이 많이 말씀해 주시고 스프링 때부터 이어져 왔던 거라 그냥 다들 그걸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고치려고 하는데 막상 또 경기에 가서 유리해진 상황이 오면은 이제 저희 할 것만 좀 많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팬이 있는 것 같아요. 좀 뭐 이스 같은 경우는 감독님 말씀처럼 단순하게 그냥 1차원적으로 접근만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거기서 그런 큰 틀보다는 더 앞에 뭐 보이는 걸 할 걸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급해지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그런 사고 났을 때 대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게임에서 크게 보는 선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잘 빨리 고쳐져야지 좀 연습 때도 이제 당연히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도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상당히 오늘 게임 같은 경우는 감독 입장에서도 이게 좀 픽이 잘못됐으면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좀 미안하다고 하고 근데 이제 뭐 다 할 수행을 다 할 거를 하고서 이제 게임을 지니까 이게 가장 어렵거든요.
수행이 됐는데 1, 2경기 다 조합상 특성이 수행이 됐어요. 수행이 됐는데 이미 이질적인 사고들로 인해서 그냥 비벼지죠. 비벼지면 누군가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게임을 이제 크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좀 많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어 뭐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. 이게 1, 2경기 경기 내용이 저희가 2대0으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임 내용이 나왔는데 2대0 결과는 2대0으로 져가지고 아, 되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같은 날 팬분들께 약간 전체적으로 다 승리를 안겨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최대한 계속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최대한 빠르게 또 경기를 회복해서 얼른 첫 승을 네,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